자, 제보자는 차량을 잠시 주차하고 볼일을 보러 간 사이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잘 출발을 하나 싶은데, 엄마야!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결국 그냥 가요. 결국 지나가는 행인까지 치고 말았는데요. 아유, 그래요? 하자마자 이제 앞에 있는 차를 살짝 박으신 후에 당황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아니, 왜 못 봤나요? 도망치듯이 이제 가면서 이제.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보행자까지 사고가 나자 사람들이 네, 모여듭니다. 정말 아수라장이네요. 당시 골목에 서 있던 차량 사진입니다. 세워둔 이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야 멈췄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부딪힌 부분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내 차를 받고 내 차는 저쪽으로 튕겨쳐 나가고 여기를 받고 여기서 차를 섰어. 여기서 차가. 애기 하나 다쳤어. 애기 다쳤어. 아, 애였군요. 아이까지 다쳤어요. 애가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안정을 되찾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 당시 아이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장기 파손이나 뭐 갈비뼈 같은 나가는 줄 알고 왔는데 병원에 이송하니까 그런 상황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네요. 없고요. 설명에서 지장 없고. 네. 아니 그런데 달리던 차량도 아닌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완전 미숙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당황을 해가지고 옆으로 가지 않았을까. 운전자들이 출발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제대로 기어 변속을 했는지, 내가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